비아그라 없이 관계를 하려면 발기부전에 도움이 되는 운동. 남자는 어떻게 일어서는가 저자 고재익 비뇨의학 전문의는 달리기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발기부전은 운동이 보약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 유산소 운동을 한 사람과 운동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더니 운동을 한 사람의 성기능이 개선되고 발기 시간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운동은 발기부전에 도움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평상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운동에는 서서 하는 운동과 누워서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서서 하는 운동으로는 허리에 손을 올리고 승마 자세를 하고 항문 조이기를 합니다. 그리고 승마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앞뒤로 허리를 움직입니다. 흔들흔들 살살하면 됩니다. 누워서 하는 운동은 편안히 천장을 보고 누워서 발바닥을 바닥에 대고 무릎을 90도로 세웁니다. 그리고 양 무릎을 안쪽으로 조입니다. 여기서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요가 자세를 하듯이 그리고 4초간 멈춥니다. 이 또한 항문에 힘을 줘야 합니다. 강계전 성욕감퇴를 해결하는 방법. 발기가 되려면 혈액은 발기가 되는 남성의 성기가 팽창을 하려면 성기에 혈액이 주입되어야 합니다. 성적 자극을 받으면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류가 아래쪽으로 몰리면서 발기가 일어납니다.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은 혈액이 아래까지 제대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액이 아래로 잘 가지 않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운 방법이고 하나는 쉬운 방법입니다. 어려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신경 쓸수록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울 때 스트레스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발기가 안 되는 것은 정확히 설명이 가능하며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혈액의 방향성과 개인의 스트레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혈액이 방향성을 띠게 됩니다. 아래로 가야 발기가 되는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혈액이 위로 갑니다. 화나고 스트레스 받으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심장도 뜁니다. 스트레스 상황, 즉 위기 상황이 되면 심장과 근육에 피를 많이 보내고 상대적으로 필요없는 기관으로 혈액을 덜 보냅니다. 소화기나 비뇨기는 싸울 때 필요없는 기능입니다. 개개인의 스트레스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는 발기가 다소 어려운 문제입니다. 찬물 샤워를 이용한 스트레스 적응 능력 향상.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은 관계를 갖기 전에 찬물 샤워를 하는 것입니다. 찬물로 샤워를 하면 우리 몸에서는 일종의 스트레스로 인식을 합니다. 짧은 스트레스입니다. 샤워가 끝나면 스트레스는 해소됩니다. 이런 반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몸이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능력이 증가합니다. 장기적으로 스트레스 적응 능력 증가, 단기적으로 온도 변화로 인한 혈액순환 기능 향상을 가져옵니다. 찬물 샤워와 도파민 분비. 성적인 흥분과 발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도파민입니다. 찬물 샤워는 도파민의 분비량을 급격하게 상승시킴과 동시에 길게는 5시간 동안 서서히 떨어지게 합니다. 길게는 2분, 짧게는 30초만 참으면 됩니다. 혈관에 영향을 주는 방법. 중요한 것은 확실한 효과를 위해서 반드시 먹는 것과 하는 것을 둘 다 해야 합니다. 관계를 자주 하는 것. 성관계를 자주 갖는 것입니다. 성기의 발기에 경직도가 떨어지고 잘 풀리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꾸준히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기는 음경의 면체에 혈액이 꽉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꾸준한 성관계로 혈관 확장 횟수를 늘리는 것은 발기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몇 달씩 쉬면 발기가 안 됩니다. 반드시 성관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발기를 자주 하면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할 하체 운동. 허벅지를 탄탄한 근육으로 만들면 그만큼 자연스럽게 하체로 혈액이 더 많이 내려갑니다. 평소에 탄탄한 허벅지 근육을 만들어 놓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마세요. 성관계 직전에 스쿼트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스쿼트는 하체로 혈액을 보내는 역할 뿐만 아니라 남성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발기에 영향을 주는 남성 호르몬은 나이가 듦에 따라 저절로 감소합니다.
2020년 발표한 테스토스테론에 대한 연구에서 근육을 사용하는 저항성 운동 직후 테스토스테론이 상승해서 30분가량 지속된다고 발표했습니다. 30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성기능 강화를 위해 먹는 것. 오늘의 팁은 혈액을 하체로 잘 내려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혈액이 잘 내려가려면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안 됩니다. 혈관을 잘 늘려주고 성기가 팽창했을 때 발기가 빨리 풀리는 것을 늦출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하시면 좋습니다. 간의 역할 생각하고 살필 것. 우리 몸에서 혈액을 가장 많이 저장하는 곳은 비장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저장하는 곳은 간입니다. 간이 혈액을 많이 머금고 있는 이유는 해독을 위한 것입니다. 간은 해독뿐 아니라 우리 몸에서 필요한 물질들을 생산하는 공장이면서 나쁜 물질을 해독하는 청소부 역할도 동시에 합니다. 피 속에 해독해야 할 더러운 물질이 많다면 간은 이것들을 다 처리하기 전에는 간 밖으로 내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피 속에 노폐물이 많을수록 처리해야 할 양이 많아지고 결국 간 속에 많은 양의 혈액을 저장하게 됩니다. 간에서 붙잡고 있는 혈액량만큼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줄어듭니다. 혈액순환 기능과 성기로 가는 혈관을 확장해주는 것이 아르기닌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르기닌은 간의 암모니아를 해독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면서 실제로 간 영양제, 숙취의 소재로 많이 사용됩니다. 보디빌더들이 근육 펌핑할 때 가장 많이 섭취하는 영양소입니다. 장어가 정력제로 사용되는 것도 장어 속의 아르기닌 때문입니다. 관계를 가질 때마다 장어를 매번 먹을 수도 없고 아르기닌 함량을 장어로 채우려면 수십 마리 먹어야 합니다. 장어 같은 음식 말고 영양제로 아르기닌을 섭취하시되 목적에 맞게 함량을 잘 고르셔야 합니다. 함량에만 신경을 쓰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관계 전 아르기닌 섭취, 샤워, 스쿼트 조합법. 아르기닌은 흡수 속도입니다. 함량은 일단 최고 함량 드시고 600mg 섭취. 헤라클레스 아르기닌이 최고 600mg의 구원료도 아연이나 마카 같은 정력 쪽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섭취하고 20에서 30분 사이가 최고 농도에 도달합니다. 20분에서 30분 전에 아르기닌 한 포 먹고 씻을 때 30초에서 2분 정도 찬물 샤워. 발기에 도움이 되는 도파민 생성 상태. 아르기닌 먹은 후 5분 10분 지난 상태가 되면 혈관 속 아르기닌 도파민 농도가 올라가는 중 이때 스쿼트 20에서 30회 천천히 합니다. 3분 정도 소요. 2, 30분 전 아르기닌 한 포 섭취하고 30초에서 2분간 찬물 샤워 실시 20에서 30회 천천히 스쿼트 실시. 스쿼트로 인해 하체로 혈액이 이동하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도 분비됩니다. 그러면 모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당당하게 시도해 보십시오. 전문 의약품인 비아그라, 팔팔을 처방 없이 시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순 있습니다. 100% 장담하건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무조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한번 해보세요. 이 방법은 발기가 약해지고 있는 초기 분들을 대상으로 알려드린 것입니다. 이미 발기가 안 되고 증세가 심한 분들은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비아그라 없이 관계를 하려면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